회사 대표입니다. 오늘 유리 잘 부탁드려요. 네, 아니 대표님이 보통은 오시는데 이렇게 문자를 아유 대표님이 문자 최초 아닌가요? 그러게요.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아,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아니 대표님은 평소에 뭐 잘 해주세요? 네, 자주 만나기도 하고요. 네. 뭐 사실 제 대표님이라고 잘 안 부르고 네. 형동생으로 지내고 있어요. 형동생으로. 근데 본인이 스스로 회사 대표입니다. 네. 보통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아, 관심 받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누구 형 뭐 고맙습니다. 한번 네, 잘하고 올게요. 이렇게 한번 남겨주세요. 네. 민혁이 형. 이름이 민혁이야. 나 민혁이라는 이름 너무 좋아하는데 B2B 민혁 씨하고 친하시다면서요. 네, 친해요. 아, 그 형은 아니죠? 예. 아니죠. 네. 이름이 같습니다. 네. 어쨌든 민혁이 형 잘할 테니까 그만 보내. 민혁 씨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6953님이 영지 사촌 언니예요. 영지야, 어제 쓰리완이 이모 나온 잡지 보고는 이모 만나러 가자더라. 조만간 만나자. 여기서 이게 뭐예요, 쓰리완이? 아, 저희 사촌 언니 원아 언니라고 저희 사촌 언니인데 네. 이 쓰리완이 삼형제예요, 애들이. 언니가 세 명의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쓰리환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잘생기고 너무 사랑스럽고 진짜 막 볼 꼬집고 싶고 이런데 애기구나 이제, 애기. 네네. 가지고 아 언니 고마워. 아 오늘 다 실명 토크 나오네요. 이분께도 최원하. 이분께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